세상 밖으로 우당탕!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아, 더 잘래.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아, 싫어.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뭐?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아유,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따분하다고요?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싫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폐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육지? 오,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예, 폐하. 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맛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버블잼도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인간! 육지잖아!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뭐야? 야, 신난다. 내가 드디어 해냈어. 쟤 문제 다 풀었나 봐.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뭐지? 저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소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내 것도.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말미잘 특징은? 나도 도와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다 풀었다. 이건 네 거? 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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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저기다. 10. 꼭꼭 숨어라. 와. 어디 숨었나? 저기 있다! 못 봤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잠깐만! 살려줘!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야!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야!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야!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난 그냥 놀러 왔어. 아, 그랬구나.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우와, 재밌겠다.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그럼 잘 가. 잘 가.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대체 여기서!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처음은 어려워. 공주님,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투성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아이고,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이 꼬맹이.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학교로. 공주님, 잘 다녀오세요. 마르링, 카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이야!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꼬맹아, 육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네네.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네, 보글보글. 응? 똑바로 못해.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오늘은 블루다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 오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 주자. 안녕, 다들 반가워.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1학년.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예!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터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눈뚱! 진짜 웃겨.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네! 어서 가자. 다른 반을 잘못 들어온 거였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하겠다. 자자, 조용.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다니.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망했어. 헬로 블루다.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 주자.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쳐만 전학생은 없을 거야. 누가 온다.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을 준 거야?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처. 보라색 머리에 왈가닥 퍼플공주군요. 오랜만이네. 너도 인어공주야?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뭐? 왜? 망신당할 건 나야. 난 이제 그야. 구경이잖아. 퍼플, 아무개 신호야. 거리가! 저게 뭐예요? 블록이야! 블랙타이아의 부하! 바블타이! 아! 시간을 오래 멈출 수는 없어! 꼬맹아! 어서 마법의 주문을 외쳐! 주문? 버글버글! 야!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마법 초보구나. 잘 보고 배워두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버블버블 핫초코. 블록 주제 레드. 안녕. 버글버글. 이게 아닌데. 안 돼. 지팡이엔 레인보우 배. 레인보우 캐쳐!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방송 시간이네. 방송? 어?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어! 고! 카메라 고! 나가라고!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 하는 거야? 모두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퍼플의 공주 사전. 한 발 늦었구나. 심의 상황이 끝났다.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버블잼을 화이트골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야.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너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화해! 신의 왕비의 것인가? 아,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아빠! 아빠! 응? 어디 가셨지?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레드.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혹시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벽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 사전 3조 8항 몰라? 공주 사전? 알거든! 아, 난 네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어?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 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거.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오.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 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퍼플! 뭐야, 자는 거야? 아유, 내가 못 살아. 뭐야? 블록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블록!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탑! 버블버블 하트 체인지! 역시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에? 아, 뭐야? 넌 내 수호 여전이잖아. 아, 퍼플, 나한테도 타임스탑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 거야? 저 철딱서니. 됐거든, 변신도 안 할 거야. 너도 레드한테나 가지 그래. 어? 미쳐졌다. 버블잼은 내 거라고. 하트콘!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갈래. 퍼플! 자니 왜! 뭐라? 이게 왜 이러지? 인간 세상 오랜만이군. 원래가요? 이렇게 반가울 때가. 저요?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자, 내 편이 되렴. 안 돼!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이런 건방진 것. 공주 사전 일절이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잘했어. 핑크스타! 응? 야, 버블버블! 어리석은 애의 손, 매운맛을 보여줘. 자기 부활을 흡수했어.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줘. 인간들이 블럽으로 변하고 있어. 네! 레드! 야! 레드! 왕자와! 버블! 내 마법궁을 지켜줘!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이미 늦었다. 건방진 것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막아야 해.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봉을 거울로 바꿔줘. 어? 반사 공격을 할 거야! 모조리 없애주마! 블랙다이아, 정말 폼이 없군요! 뭐라고? 감히 나를! 빨리 지금이야! 블랙다이아,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안 돼! 블랙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미안해. 공주 나와주고 싶어서 그만.
공주 사전을 블랙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홀에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쉿! 비밀이야! 파프! 감사! 인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사! 내가 이겼다! 누가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래? 빨리 줘, 빨리! 학교 지각하겠어! 캐처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들었다 하면 내 마법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잠든단 말이지. 뭐야? 이렇게 하면 긴장을 된다고? 따라!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좋은 아침이래요. 안녕. 좋은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과학 시간이야. 좋은 아침.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과학 당번.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가방이 살아 있어. 가고 싶다. 이리 와. 야, 가방아. 야. 잡았다! 넌 누구니? 내 헤어밴드! 안 돼! 까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아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까 이게 뭐야? 아,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줘봐!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뭐? 아기 돼지가 캐처를? 그게... 핑크스타는 뭐하고?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하트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뭐? 내 수호여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뭐? 이거 어째?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룸.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도실에 책 좀 두고 올게. 고장났나? 안 열려. 같이 당겨보자. 하나, 둘, 셋! 안 돼! 안 된다! 버블 타임 스타트! 다들... 역시 꿈이 확실해. 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돼지야, 어딨니? 뭐야, 퍼플? 돼지야, 왜 여기도 없어?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퍼플,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있다! 돼지야! 까까! 공주님! 멈춰! 타임스탑이 끝나가! 너는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이리 와! 참기만 해봐라! 레오! 저리 가, 이 괴물! 그게... 이게 뭐냐면... 잠깐! 그 연극!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그런 것 같아. 어? 연극? 잤다. 불러? 뭐야? 인간? 이게 대체? 핑크스타! 누가 와? 어서 시간을 멈춰! 더블 타임 스탑! 반대 팍! 이제 내 차례야! 버블 버블 스탑! 체크지! 바블바블 바블타!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 왕국에서 온 인어야. 뭐? 너희가 인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 공주라고.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날 구해준 게... 잠깐만! 응?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어?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어? 야호! 고마워! 레오는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네?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축제는 화려하게. 낮 해안가 축제의 날! 오늘 밤 펼쳐질 해안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안녕!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촛불을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지금이야.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정말 너무해!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아빠, 엄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털로 나가면 되겠네!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죽어라.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몰라. 신난다.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봐.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네!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빨리빨리!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이거 좀 아파.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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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파이팅! 가자!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얼른 와!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그래요? 빛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건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케이, 시작하자. 그래,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가자! 누나 들어갔어. 여기야.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에이 친구! 나도 포도시럽 좋지?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응? 그거 말이야! 우린 친구지! 그게 뭐? 피해요! 전부가 부러져! 레오,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퍼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퍼플! 아까! 안 돼! 내 버블잼을 용서할 수 없다!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달려! 내가 여기 있으면 레오가 다칠 거야. 내 버블볼을 보면 따라올 거야. 난 숨어있어. 전기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해. 더 빨리 공격해야 하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 버블 스파크! 버클은 날 친구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수하는데 난 이렇게 숨어있다니. 난 싫어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버클이 인간이 아니니까. 까까, 넌 여기 있어?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 해볼 거야. 버블을 맞출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레오! 비눗방울? 이게 진짜거든? 흑인 버블!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 줄 거야.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버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